아픈 환자들을 보살피고 병을 고치는 의술을 펼쳤지만 기생과 같이 천한 대접을 받았던 직업. 왕의 병을 고치는 든든한 의사였다가도 한순간에 술을 따르며 춤을 추는 기생 대접을 받기도 하고 양반들에게는 하룻밤의 연애 파트너가 되어 정상적인 결혼조차 꿈꿀 수 없었던 조선의 여인 의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던 여성이었던 의녀는 천민 출신으로 지금의 의사나 간호사처럼 귀한 대접과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그때 당시에는 유교적 사회 풍습이 깊게 뿌리가 박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수많은 부녀자들이 병에 걸렸는데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의사가 남자였기 때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자 드디어 제3대 왕 태종 때 여자 의원 의녀라는 직업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시대의 부녀자들은 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에도 머리쓰개로 온몸을 가리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으니 여자의 몸을 남자에게 보여주거나 접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인 출신, 양반 출신들의 부녀자들은 당시 의녀가 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또 험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의녀들은 모두 관비 출신이었습니다. 출신이 중요했던 조선시대에는 관비, 즉 천민이라는 이유로 천대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여성 대부분은 글을 몰랐지만 의녀는 책을 읽고 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똑똑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150명을 뽑았고 여러 번의 시험과 실습을 통해 뽑힌 의녀들은 점차 그 수를 늘려갔습니다. 뽑힌 의녀들은 초학의녀, 간병의녀, 내의녀로 불렸습니다. 갓 시험에 합격한 초학의녀, 3년 동안 공부를 하며 의사 옆에서 실습을 하는 간병의녀, 간병의녀 중 가장 성적이 우수한 내의녀, 의녀 중에서도 40살까지 내의녀가 되지 못하면 다시 관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의녀 중에서도 의술이 뛰어난 사람이 어의녀라 불렸는데 왕들 옆에서 보살피며 병을 고치는 사람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금은 어의녀로 임금 중종의 총애를 받아 죽을 때까지 임금 옆에서 치료를 했던 조선 최고의 의녀였습니다. 대장금과는 달리 일반적인 조선 의녀들은 양반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스캔들도 아주 많았는데요. 궁녀와 달리 궁밖 출입이 자유로웠으며 혼인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양반들에게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하룻밤의 유희일 뿐 정상적인 결혼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기생보다 똑똑하며 의술을 하는 의녀는 양반들에게 아주 적합한 상대였습니다. 천민 출신이었으니 당연히 결혼 어디 감히 였을 것이고 나중에 혹여 임신이 되어 그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해도 천민 출신이었으니 뒤탈이 없을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비 없이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의녀들이 많았으며 결혼을 한다 해도 버려지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녀들은 여러 남자와 수많은 스캔들에 오르내렸고 왕족 출신과 불륜을 또 여러 남자와 어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의녀들에게는 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출세였는데 바로 천민 출신에서 양인 출신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조선 초반에는 의술만 했었던 의녀들과는 달리 조선 연산군 시절에는 의녀들을 파티에 참석시켜 술을 따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기생들과 함께 어울리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약방 기생이라는 말이 생겨났으며 기생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의녀들은 오늘날에 존경받고 있는 의사, 간호사와는 달리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천민과 유교적 풍습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선 후기까지 천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